네, 이렇게 29년 만에 잠실 야구장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. 모든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9년 동안 LG 트윈스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또이 순간이 가능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리고 이 모습을 아주 촉촉한 눈으로 바라본 한 사람, 바로 저희 스튜디오에 계십니다. 오늘의 우승으로 LG 팬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소환된 분이죠. 94년 우승을 이끌었던 이상훈 해설위원인데요. 이제 해설위원으로 우승을 다시 29년 만에 목격하게 되셨습니다. 감이 어떠세요? 제 눈은 뭐 항상 촉촉하고요. 예. 오늘 좀더 촉촉하긴 한데, 94년도에 그 우승했을 때, 그때 투수가 장발이었었고, 예, 오늘 나왔었던 켈리 선수도 장발이고,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, 네. 아무튼 아까 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, 이제 LG 트윈스는 새로운 애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뜨거운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만 우세요. 네, 이상훈 해설위원을 다시 소환하게 했던 오늘 경기, 뭐 KT 위즈 역시 올 시즌 참 마법 같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. 양준혁 해설위원이 좀 수고했다고 한마디 전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진짜 최하위에서 준우승까지, 정말 KT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. 예, 그리고 29년 전에 우승 네. 기록했던 이상훈 의원 진짜 네. 축하합니다.